선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어? 에이, 아직 시간 남았잖아. 아이씨, 우리도 여유를 좀 가지고 살자고. 아, 기자한테 여유가 가당키나 해요. 이제 기자회견 시작이니까 빨리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자. 선배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에휴. 가정 파탄의 감금, 폭행, 납치도 모자라 이 국가에 해가 되는 반사회 집단 세천지가 우리 한국 기독교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우리 한국예수교협회는 세천지의 방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단 사이비 세천지로부터 한국교회를, 나아가 사회의 질서를 지킬 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네요. 이단 교회가 한국 기독교 상대로 싸움을 걸다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아니고. 너 성경 좀 안다? 에이, 선배도 참. 다윗하고 골리앗은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둘의 결과도 알겠네? 네?